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메인 보컬 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로? 아, 오늘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어요. 빅스의 메인 보컬 켄과 발라드 앨범을 같이 듀엣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곡의 라이브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곡 소개를 한 번만 살짝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제 작곡을 했고, 가을 안부 사식말을 같이 작업한 한상원 작곡가, 도영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고요. 락발라드입니다. 켄이 굉장히 락발라드를 잘 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 불러서 좋은 곡이 될 것 같고, 재밌게 잘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켄. 복면가왕에서 만났을 때, 맞아요, 켄 씨가 제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작업을 같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딱 알았어요. 형 목소리 듣고 너튜브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노래 엄청 잘하는 거예요. 특히 원데이키즈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MC 더 맥스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이 친구 MC 더 맥스. 아니. 방송에서 형 모창 짱만 했었죠. 모창은 대모창하고 노래는 MC 더 맥스. 제가 생각하는 헨시의 매력은 탑 아이돌이잖아요. 원래 예의가 너무 많고 성격이 굉장히 소탈하고 겸손하고. 카메라 롤. 롤. 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 어디, 언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떤 컷을 쓰는지. 저 이 파트 저 카메라 쓴다고 여기 불 들어오게. 아, 근데 그때 옆으로 딱 틀면 되잖아.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 아니지? 벌써 다 깠어, 음악을. 생방송을. 흘러보고 내 옆이에요? 옆으로. 옆. 아, 옆이다. 높은데도 부르기 좀 어려운 노래. 이게 혼자 완곡을 한 3, 4분 하려면 호흡이 좋아요. 호흡. 그게 제일 중요해요. 헤아려면 좋아요. 이게 호흡이 여유가 있어야 긴장도 좀 덜 되고, 노래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부를 때 프레이즈가 좀 여유가 있어요. 호흡을 운동을 좀 훈련해야 되고, 드럼에 좀 포인트 되는 데만 감정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훈련해. 처음 힘들 거야. 되게 되게 솔로 이게 처음이니까. 라이브 무대가 특히 힘들어. 라이브 코딩 괜찮은데 그냥 나와야 돼. 오늘 이렇게 원데이키즈 진성이 형이랑 같이
곡을 작업을 하고 또 라이브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형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계속 진성이 형을 되게 언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팬들이 근데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성이 형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픽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원데이 키즈 캔에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5월 6일 오후 6시에 발매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뿅!